반반인 것 같아요. 호기심이 분명히 있죠. 호기심이 없으면은 근데 아마 기자를 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게 이면을 자꾸 들여다보고 싶은 그런 호기심도 있어야 되고 어디선가 보지 않은 듯한 기사들이 호기심이 좀 왕성한 기자들이 쓰는 기사가 아닐까. 사명감도 한 반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아무래도 다른 직업이랑 좀 결이 다른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물론 요즘에는 기자들이 많이 기레기라 기더기라는 욕도 많이 먹고 있기는 하지만 언론계에 뛰어들고자 하는 분들을 보면은 각자 가진 생각과 부조리함과 이런 것들을 세상에 알려서 뭔가 바꿔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두 가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멘탈 관리 운동합니다. 운동. 네. 댓글 다시 채널리즘 기사에는 항상 달고 있고 오해 소지가 있다거나 큰 좀 실수를 했다거나 재밌어요 의외로. 힘들게도 힘들 때도 있는데 장이 또 하나가 마련이 되고 제가 든 댓글에 막 답글을 막 달고 기자한테 하고 싶은 말 같은 것도 막 하고 처음에는 되게 신기해 하시다가 지금은 계속 다니까 그냥 왜 남영도 기자 올 시간 됐는데 안 오냐 조금 늦게 달면 그런 반응들도 좀 나오고 재밌어요. 남영도는 자기가 기사 쓰고 베풀 먹고 막 혼자 치고 장구 치고 다 하냐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너무 맞는 말을 해주시는 분들은 진짜 아플 때가 있는데 아프고 막 추천 누르기도 하거든요. 제가 한 거는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세 가지를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한테 하는 그런 체험이었는데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요. 사실 이게 의외로 되게 그게 라디오에서 처음에 체험을 한번 하고 되게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제 채널리즘 계획으로도 가져와서 쓴 거였는데 제 외할머니 돌아가신 기억이 되게 저한테는 큰 계기가 됐던 게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본 게 그때가 처음이었는데 이게 정말 언제를 정하고 가는 게 전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뭔가 미리미리 평소에 좀 많이 얘기를 해야겠다. 그때 제일 오래된 친구가 한 30년 넘은 친구도 있고 그러니까 한 번도 살면서 한 번도 사랑한다고 얘기해본 적이 없는 거더라고요. 사랑한다? 뭐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고 끝났는데 어이없어서 처음에 막 웃다가 나도 사랑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알고 있지만 내뱉고 나서의 그 기분이 되게 뭔가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막 되게 너무 좋거든요. 여름이 되니까 또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시면서 또 하실지가 이해가 되고 이러니까 마음이 쓰이고 이분들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또 근황 같은 것들 틈틈이 또 여쭤보게 되기도 하고 마음이 쓰이면 뭔가 그런 분들을 접하게 될 때 그냥 또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고 어렸을 때도 약간 마음이 쓰이는 것들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오지랖이 좀 넓다. 술 취하시는 아저씨가 막 에스컬레이터에서 그 뒤로 넘어갈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 밑에 바로 있었는데 뛰어 올라가서 등을 탁 막은 다음에 경찰에 신고해서 하는데 막 저한테 발길질하고 막 욕하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저도 되게 화가 났는데 경찰이 이제 지갑 같은 거 열어봤는데 거기에 막 가족 사진 같은 거 있는 거 보고 아 그게 되게 잘 한 것 같다. 왜냐면 그분이 막 차도로 막 나가려고 하셨거든요. 차를 칠 뻔하고 막 잡고 또 저한테 발길질 하시고 막 이랬는데 물론 점점 되게 무관심해지고 저도 회의감이 느낄 때도 있었지만 잃지 않으려고 좀 노력을 했던 것 같긴 해요. 20대 때까지는 로맨스를 좋아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스릴러? 픽션도 논픽션에 기반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긴 하지만 논픽션만의 감동적인 매력 그런 게 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에세이는 옛날에 고 장영희 교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좀 온기 있게 바라보자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럼에도 희망을 크게 떠들어야 된다. 회의적으로 가려고 할 때마다 약간 방향을 좀 잡아주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똘이랑 아내 외에는 거의 없는 삶이라서 책에도 막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썼던 것 같고 체험기사에도 좀 많이 썼던 것 같고 그래서 아내도 아내랑 똘이에게 좀 그 맛을 하고 아내랑 뭐 저거는 카페에 가거나 똘이랑 놀거나 영화를 보거나 사랑꾼이라고 얘기 많이 하죠. 채널리즘이라는 기획을 처음에 시작할 때 되게 관심 없는 주제를 진짜 재밌게 알려야겠다 그게 사실 되게 컴팩트한 목표였거든요. 되게 심플하고 단순했는데 책이라는 매체가 아무래도 호흡이 좀 충분히 주어지는 매체니까 좀 하나씩 천천히 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대단한 건 아니더라도 아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구나 생각하지 못했던 세상도 있구나 라는 정도의 마음만 써주셔도 그런 것들이 모이면 좀 되게 큰 변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바람입니다. 네.